한창 라테일을 즐기면서 인던의 난이도가 쉬움에서 보통 난이도로 넘어갈 때, 이때 라테일에선 도핑 아이템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난이도의 인던을 가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핑 세팅을 오늘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전투의 영향과 유틸리티의 영향입니다. 라테일의 제일 기본이 되는 도핑 아이템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핑인데요.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 영약이 떨어져서 구하셔야 된다면 영약 교환권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영약 교환권은 웬만한 마을 평판 아이템 교환 NPC에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구하면 됩니다. 저는 주로 프레이오스, 지인디아 평판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시럽인데요. 거래소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시럽 다음엔 히어로즈 공격력 비약 1과 2입니다. 이것도 거래소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다음은 치명적 향유인데요. 이것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트랜드 붐붐 드링크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리는데요. 이스트랜드 붐붐 드링크 말고도 프리오스 드링크가 더 좋은 직업이 있어요. 둘 중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저는 이스트랜드를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이스트랜드 쓰는 게 더 좋아요. 가격도 싸고. 다음은 빛의 연합 평판 아이템 교환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도핑입니다. 신비한 크리티컬 데미지 증폭제나 신비한 크리티컬 확률 증폭제를 교환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내가 크리티컬 확률이 필요가 없다면 크뎅 증폭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따로 크리티컬 세팅이 필요하다면 크리티컬 증폭제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사용 가능하고 꼭 인던에서 사용해주세요. 인던 입장 전에 사용하면 인던 안에서 풀려요. 그리고 그 밑에 빛의 연합 평판 음식 교환으로 가셔서 평판의 딸기 쉐이크와 전복 해물짬뽕을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인던 입장 전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 세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벨로스 마을 중앙에 있는 리치링 NPC에게 황금의 증표를 구매하면 얻는 경험의 축복과 전투의 가후 버프입니다. 황금의 증표 6개를 리치링에게 구입해서 퀘스트를 통해 버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파편 애정형 NPC에게도 특수 파편을 주면 버프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조합창을 열으시고 연금술의 묘약으로 가시면 뽀의 묘약이 보일 겁니다. 뽀의 묘약이 재료를 구입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인던 안에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도핑은 인던 안에서 죽을 시 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술의 음식 탭으로 가셔서 비빔밥과 삼계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비빔밥은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고 삼계탕은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나머지 장어구이, 갈비탕, 피칸파이 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비빔밥과 삼계탕을 사용합니다. 후학이 필요하면 비빔밥을 사용하고 데미지가 필요하다면 삼계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만 사용 가능하고 인던 안에서 사용하셔야 되며 죽으면 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길드룸에서 교환 가능한 길드 음식 도핑입니다. 피통이 필요하다면 불고기 버거로 교환하시면 되고 데미지는 바나나, 후학은 토마토 샌드위치, 영중류를 햄 샌드위치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길드 특별 주스도 있는데요. 이건 쿠아과 데미지 명중률을 올려줍니다. 다만 재료가 일주일에 한 번 얻을 수 있기에 없다면 길드 음식을 교환해서 하나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불고기 버거를 추천드리는 게요. 보통 난이도에선 피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기 때문에 불고기 버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도핑도 인던 안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길드가 없다거나 길드 코인이 없다면 거래소에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길드 음식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동일한 버프를 주는 도핑템을 구할 수 있어요. 다음은 유물 버프입니다. 흔히 식혜 버프 혹은 악몽 버프라고 파는데요. 조합에서 거인족의 신비한 유물을 만드셔서 강화하시다 보면 현 최종 유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유물을 착용하면 스킬창에 악몽 스킬이 뜨고요. 올스택과 무공을 올려주는 버프를 줍니다. 다음은 달콤한 돌연변이 버프 4종인데요. 경험치 인던 중에서도 쿠키가든을 돌면 얻을 수 있는 도핑입니다. 보통 난이도보단 하드 난이도로 가면 도핑템을 많이 주는 게 특징인데요. 보통 난이도를 도전할 스펙이시라면 대부분 쿠키가든 하드는 도실 테니까 경단을 돌 때 틈틈이 돌면서 도핑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태공의 축복인데요. 이건 시나리오 퀘스트를 깨거나 여러 가차 아이템을 까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루트로 얻을 수 있는 도핑템입니다. 이건 사용하시고 싶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격조 폭파 버프인데요. 고대에서 버프를 줄임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기간제 스킬 습득서를 사거나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데요. 파티 매칭을 여시거나 서브 마이크를 사용해서 격조 폭파를 사람들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2천만 엘리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으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격조 폭파는 꼭 받으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통 난이도를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도핑 아이템을 알아봤는데요.
어쩌다 보니 버프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통 난이도의 인던에서 어떻게 도핑과 버프를 준비해야 할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